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시간 소개에 앞서서 오늘 인수위에서 속보가 조금 발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하겠다, 투자와 R&D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라고 인수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요.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파운드리 투자도 확대하겠다라는 지금 속보가 떠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파운드리 그리고 반도체 투자 확대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 좀 움직임 좋아지기를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스피드 종목 10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뒤흔들 만한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한 뒤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을 선별해서 오셨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나 저 종목 관심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궁금증들 갖고 계시다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를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불사조리서치 김진경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차영주 소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현대차, 하이트진로, HMM, 코스모화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은 LG전자, 에코프로 HN, SPG, 현대그린푸드, 유진투자증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뒤흔드는 종목 과연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두 전문가님께서 심사숙고해서 10가지의 종목을 꼽아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지금 10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죠. 아, 나 저 종목 관심 있는데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또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소장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테고, 그다음에 왜 80만 원대에서 장기 횡보하고 있느냐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야말로 감히 말씀드리지만 가치 투자의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 여전히 전 비율을 바꾸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그렇죠. 그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보인다라면 견뎌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리포트들을 보게 된다라면 1에서 3공장까지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제 4공장 같은 경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요. 5, 6공장 동시에 지금 증설을 하고 있죠. 3공장까지 3개의 공장 자체가 풀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기업에서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생산이나 CMO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풀가동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익을 구가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1분기 실적이 지금 잠정적으로 증권사들 예측치가 긍정적일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위탁생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입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위탁을 받아서 넘기게 되면 이제 달러로 결제하든지 하여튼 뭐 글로벌 통화 그러니까 달러를 결제한다라고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환율이 1230원대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1100원대에 비해서 한 10% 정도 이익은 그냥 앉아서 구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죠. 제2의 송도 캠퍼스를 지금 하겠다라고 인천시와 지금 그 뭐 계약을 맺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어디까지 지속될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투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말씀 들어보죠.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LG전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좀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계절적인 비수기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좀 우려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상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했고요. 특히나 이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허 수익의 증가가 영업이익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지식 재산 기구 국제 특허 출원의 이제 순위에서 LG전자 4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이 특허 활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익 모델로 활용하기로 좀 결정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좀 이래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한번 의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특허 자산을 이제 사업화로 진행했다라는 이 첫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소비자들이 이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2세 마케팅을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들에게 호응을 얻는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전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좀 더 색다른 가전들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인기도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낙폭 과대된 대형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LG전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허가 이제는 유의미한 실적으로 좀 나오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LG전자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소장님의 종목을 들어볼 텐데 너무 좋다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소장님 너무 좋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말씀해 주시죠. 현대차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종목 뭐 3인방을 꼽으라면 그거겠죠. 삼성전자, 현대차, 맞아. 카카오 이 3인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그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반등 좀 나타내니까 뭐 4월 들어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내일 LA에서 오토쇼가 열립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오토쇼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차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회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계신데요. 자, 이 숫자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우리가 그렇죠. 자동차라는 게 저도 한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교체 수기가 오면 전기차와 화석연료차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전기차를 제가 이제 앞으로 트렌드가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가 늘어난다고 시장 파이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가 늘어나는 구석의 그 이면에는 화석연료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화석연료차와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자금 부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차의 트리거다. 오히려 전기차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단기적으로 현대차인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현대차가 스스로 밝힌 네,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점유율 하락은 뼈아픈 점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의 판매량 증가가 오히려 지금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다.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 AHN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들이 온실가스 분해라든지 뭐 미세먼지 원인, 화합물 제거라 같이 이렇게 환경과 밀접하게 좀 연관이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친환경 규제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이미 주요 글로벌 국가들이 나서서 현재 규제를 좀 강화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국내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탄소 중립 그리고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좀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미 운영에 좀 들어가면서 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간 목표였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대폭으로 좀 상향하면서 올해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실현이라든지 또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좀 엿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좀 더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친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 규제들이 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규제적인 부분들이 완화보다도 좀 강해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혜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뜨거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혜가 기대된다라면서 두 번째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종목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하이트 진로인데 오늘 매수해도 될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좀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뭐 당장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한다라는 것은 뭐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일단 하이트 진로를 제가 좀 갖고 온 게 오늘 새로운 뉴스가 썼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직원들 대상으로 회식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가 이제 뭐 회식을 이런 거 하느냐라는 건데 부서가 이제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이제 3, 3, 5 모여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서 단위로 물론 당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렇게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법인카드의 위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뭐 앵커께서도 직원들끼리 친구들끼리 회식하는 거랑 회사 돈으로 회식하는 거랑 시키는 단위가 다르죠. 먹는 단위가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다양한 이제 소상공인 살리기에 이제 동참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친구들 같은 경우 먹을 때 남기고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회식하면 거의 다 남기고 나오죠.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뭐 비유를 들어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폭발적인 성장의 어떤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죠. 저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여행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여행 항공 이런 것은 아직 좀 멀었다. 우리가 당장 지금 뭐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주류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들 주말에 뭐 동네라도 한 바퀴 돌아보셨을 텐데 엄청난 인파에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면서 하이티질로 세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본부장님의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SPG를 들고 오셨네요. 네, 저희 세 번째 종목 SPG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라든지 또 감속기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로봇 산업용과 그리고 특수 용도의 감속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쿨링룸에 좀 적용하는 팬모터 모듈의 매출이 가시화가 되면서 오히려 좀 수익성 확대가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018년도부터 이 삼성전자 자회사의 이제 생산 반도체 검사 장비에 사용이 되고 있는 SL 감속기 공급도 좀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로써 매출에 대한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 기업마다 계속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와 같이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가 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용 기어드 모터에 대해서 워낙에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수요가 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어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로봇 관련된 사업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올해부터는 이 서비스형 로봇 시장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 회사의 좀 계획도 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 초소형 정밀 감속기 시장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에 따른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J 경우가 한 차례 좀 주가가 상승하다가 소폭 조정을 보여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시장이 약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받는 모습부터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하신 다음에 그 후에 좀 여유롭게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종목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MM을 들고 오셨는데요. 최근에 조금 하락 추세이거든요. 네, 이거는 네.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조금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HMM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장주냐 경기 사이클주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HMM 같은 경우 우리가 한때 성장주로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화물 적체가 일어났죠. 적체라는 것은 화물, 그러니까 상해 LA 노선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황금 노선인데 상해에서 물건을 실어서 LA로 가면 LA 항만 노동자들이 없어서 대부분 히스패닉계에 계신 분들이 항만 노동자로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령이 내려서 그분들이 활동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이제 물건을 못 내리다 보니까 적체가 시작이 됐고 최근에는 군인까지 투입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결국 미국 산업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군인까지 투여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적자가 좀 풀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치솟았던 해운료가 이제 좀 떨어지면서 HMM 같은 경우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결국 HMM은 성장주가 아니라 경기 사이클주라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서 보는 관점은 여전히 지금 뭐 상해가 봉쇄됐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경기는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을 유효할 수 있다. 결국 해상에 대한 어떤 지금은 이제 유가도 떨어졌죠. 100달러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원가도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의 접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닝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 중국 시장이 또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요, 지금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0.06% 내림세 집계가 되면서 3,165.12포인트의 시작을 알렸고요. 반대로 홍콩 항셍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늘 0.33%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21,279포인트 선 출발을 알렸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약세 흐름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0.8%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2,66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1.5% 내림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을 때보다 하락폭이 더 깊어지면서 지금 90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삼성전자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지금 2% 넘는 하락세,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종목들 전체적으로 파란불 그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들만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상황도 체크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저희 네 번째 종목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일단은 가정 간편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확대를 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브랜드로 그리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성장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 또 지난해 그리팅 매출의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좀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워낙 이제 지역 맛집에 대한 레시피를 가져와서 마주 구현한 HMR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연내의 경우는 이제 디저트 맛집 메뉴를 가져와서 HMR로 판매를 하는 이제 프로젝트까지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맞벌이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또 1인 가구도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HMR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고령 사회로 좀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케어푸드 시장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현대그린푸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좀 맞춤의 식단을 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큰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웰빙이라든지 또 건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 브랜드의 성장성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그린푸드의 경우는 일단 케어 식단에 대해서 좀 또 기대가 되고 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로서의 매력도 있습니다. 특히나 외식 브랜드를 바로 이제 계열사 현대백화점과 함께 이렇게 좀 출점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외식 브랜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 뭐 코로나 때는 또 집에 있어서 많이 좀 주문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제 또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한 가지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어떤 거죠? 예, 마지막 종목 코스모화학입니다. 아까 지금 뭐 2차전지 소재단이라든지 2차전지 종목들이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할 때 눈앞에 보게 된다라면 산이 오르고 내리다 보면 좀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나의 목표는 정상이다라고 한다라면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어떤 작은 움직임에 흔들리기보다는 먼 산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 작은 움직임 흔들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코스모학을 그렇게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모학이 소위 말해서 전반 기업들, 그러니까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라든지 이런 쪽들의 어떤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걸 납품하는 기업 들이죠. 근데 지금 앞서 언급 드렸던 2차전지, 지금 현대차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세요. 현대차가 전기차가 잘 팔린다. 그럼 2차전지 셀이 많이 들어갈 거고 누구가 들어간지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끝단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있고 중간에 셀이 있고 소재가 있죠. 소재는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소재가 이제 이 시장이 지금 현대차만 전기차가 늘어나나요? 전 세계 글로벌 지금 그 전기차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다 늘어나죠. 그러면 코스모학이 누구한테 주느냐는 중요하지 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 시장 당연히 커지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모학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500%가 증가했다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물론 그 수치는 점점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여지면 오히려 조정기 때 과감히 야금야금 사모으시면 좀 길게 보시면 좋은 소득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서 준비하신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죠. 네, 저희 마지막 종목 유진투자증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15%가량 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워낙에 주식시장에 대한 유동성 증가로 지난해는 사상 최대 수준의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로 인해서 실적 호조세로 좀 이어진 상황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이 유진투자증권의 자산관리 부분에 대해
대해서 실적을 좀 뒷받침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리테일 실적이 좀 늘어나면서 중요한 증권사 중에서도 순이익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자산관리나 뭔가 투자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는 노력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점에 대한 특성화를 좀 내세우면서 프라이빗 뱅커 중심으로 이 자산관리 영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이제 고객 접점 채널 혁신을 통해서 올해 예탁 자산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초부터 이제 고객 중심의 영업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조직 운영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조직 개편들이 좀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전략 기획실까지도 뭔가 신설하고 또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회 발굴에 좀 집중을 하고자 신성장 전략 투자실도 좀 발족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좀 새로운 사업 쪽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도 워낙에 많이 낙폭 과대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가격 메리트가 높고요.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지금 우상향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매력이 높다라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현재 구간의 가격 매력도가 있고 지금 좀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다섯 가지씩 종목을 준비하셨는데 그중에 또 원픽들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장님의 오늘 탑픽 종목 어떤 걸까요? 처음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제가 최초로 말씀드려서 목표가는 뭐 당연히 100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요. 손절라인은 7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다시금 황제주로 등극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저는 현대그린푸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점점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뭔가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탑픽 종목 말씀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는 8,35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의 탑픽 종목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 앞으로 천천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